아이바니즈의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뭐 저는 즐겁습니다. 네, 그래도 선생님이 많이 쳐주실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아교라이트 기어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아이바네즈 시리즈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선생님이 뭐 기본적인 톤들은 다 들려주시고 저는 그냥 메탈 톤 하나 그렇죠. 간단하게 들려드리는 거니까 네. 선생님 뭐 계속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아는요, 아이바네즈의 일렉기타 RG350MZ 메이플 350인지. 네 제로포인트 시스템이죠. 네. 그래서 뱀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3550이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급의 프리스티지예요. 그렇죠. 1550, 뭐 여기서부터 이제 프리스티지가 시작이 네, 되는데, 네 이. 자리면 프리스티지인지, 근데 3으로 시작되는 자릿수 정도면은 꽤.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도 상당히 비싼데요. 원래 판매가가 270만 원대고 지금 20% 할인이 적용된 게 210만 원대. 비싸죠? 270만 원? 네, 270만 원. 보면 되게 아이바네즈에서 나 고급 이하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스펙들 있죠. 이렇게 뭐 바디에 펄이 들어가 예, 있다든가, 펄이 들어가 있는데 예, 그리고 보일지 제로 모르지. 포인트 시스템에다가, 예. 그리고 이 앞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픽업 세트가 에어노튼, 에어노튼, 트루벨벳, 톤존. 톤전 이렇게 디마저 픽업 세트로 쫙 박혀 있고요. 그리고 이 여기 힐컷 처리랑 파이브 피스 위자드 내기, 이게 내가 고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되게 대표적인 스펙 중에 하나죠. 야, 이게 이뻐요. 네. 볼펜으로 걸어놓은 것 같이. 네, 멋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여기 보면은 사이트에 슈퍼 위자드 HP, 뭐 위자드 HP, 울트라 HP 뭐 이렇게 해갖고 넥 위자드 여기 네, 몇 넥개 디멘전 있죠.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요건 보시고요. 네, 요거는 이제 550 디멘전이라고 하네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얇죠? 가늘고. 네, 선생님은 참 되게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참 치기는 편하죠. 여기 메이플이 이렇게 딱 보면은 이 무늬가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그렇지, 메이플 핑거보드를 붙인 건데, 네. 자, 되게 기가 막히게 붙였네요. 네, 아주 멋있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메이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티타늄 넥이라고 써 있군요. 네, 티타늄 트러스 로드가 보강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픽업 셀렉터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운드 들어볼까요? 팬더 클린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벨벳 소리를 좋아합니다. 자, 톤전과 트루벨벳 섞어서요. 톤전 올리. 클린톤을 들어봐야 될까요? 밴드 개인 톤이요? 개인 톤이요? 네, 네. 잠깐만 들어보죠. 잠깐만요. 프리스티지 라인에는 네. 팬더 앰프가 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마샬 클린톤인데요. 마샬 클린톤. 어우후후. 마샬하고도 이렇게 잘 어울리고 특히 이 가운데 박혀 있는 이 트루벨벳은
딴 기타에다 닮으면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근데 꼭 아이바니즈에만 닮으면 소리가 잘 나는군요. 어떤 뭐 이렇게 아이바니즈와 디마지오 간에 무슨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노하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겠죠. 자, 이제 메탈 톤인데요. 자, 어때 볼륨을 좀 이렇게 만져주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인우 씨의 등장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비트를 주시죠. 게임입니다. 진짜 내 진짜 얇아요. 네, 이 깁슨의 3분의 1밖에 뭐가 없어요. 그냥 네. 밑에가 없어. 네, 그냥 지판만 있습니다. 네, 여기 와도 진짜 막 너무 하이 프렛이 치가 너무 편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 치다 다른 기타 못 치겠는데요? 못 치겠는데? 네. 와, 진짜 얇다. 뭐 타겟팅을 굳이 하자면? 타겟팅 굳이 하자면요? 돈 있으신 분 비싸잖아요. 비싸죠. 비싸고 좀 격렬한 속주, 네. 아니면 아니, 정교한 플레이. 그렇습니다. 이런 거 그런 거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하이프레스 막 오르르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가격대 2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되긴 하지만 프레스티지 라인은 그만큼 좀 아이바네즈 중에서는 이런 쪽의 장르로는 많이 검증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까 저 벌교 씨가 저 박스도 찍었는데 아시죠? 뭐 맥가이버 칼 들어있고 멋있는 박스. 그리고 워낙 해상도가 뛰어날 거니까 HD, 풀 HD급 기타니까 뭐랄까 이펙트 많이 쓰시는 분들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펙트에 그 이펙트를 다 잘 먹을 것 같은 그런 픽업 세트예요. 아우 그래 아주 살캉살캉한 연주도 듣기 좋군. 80년대 말 J-POP을 듣는 것 같군요. 네, 예쁘죠 이런 톤. 아, 너무 예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부터 바로 그럼 한 줄 평과 소주점을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저 솔직히 2013년 들어서 아이바네즈에 좀 정을 좀 붙여보고 싶습니다. 지금 워낙 김치가 근데 김치가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가 몇 년 가겠습니까? 네, 그런 느낌이죠.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머님이 해주시는 된장국을 먹어서 초가 삼간에 있는 것도 푸근하지만 네. 그게 김치라면 아주 모던한 신축 아파트에 있는 것도 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같은 아주 뭐랄까 각종 그 노하우가 다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죠. 저도 이제 올해는 이런 걸 한번 즐겨보고 싶고요. 조금 비싼 관계로 그래도 대단히 많이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어머님 뭐 해주신 밥이라든가 그 시골집의 그 정교함 네.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모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에서의 생활도 아니야 뭐 못해 네. 그게 편하죠 사실은 네. 실제로 편한 건 그게 네. 편한데 어떤 막 이제 소울이라든가 어떤 그런 웰리, 네. 빈티지 이런 감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조금 뭐 차가운 도시인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싫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 편한 건 그게 더 편하죠 그러니까 로키를 봐도 로키가 눈밭에서 타격 끌 때 그 네. 친구는 저기에서 헬스장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더 편하죠 그게 더 편하죠 웬만하면 그게 이기죠 보통은 이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소울이나 이런 쪽에 대한 좀 집착 같은 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네, 취향의 차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던한 기타들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손대보시면서 아 이건 또 이래서 편하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냥 아 저건 팬더 아니면 잡기타 이런 마인드보다는 이것저것 한번 시도해 보시고 사보시면 좋겠어요. 한 조선을 드리자면요, 상상 이상으로 얇고 편한 맥스테이. 그렇죠. 얇은데 편해. 진짜 우와 완전 심할 정도로 느낌 이상해요. 느낌 아니 왜냐면 저도 요새 이런 제가 아까 전에 그거 막 스폴 치다가 이거 보니까 뭐 안 친 것 같죠? 네, 뭐 세상에 진짜 막 비브라토도 막 넘어가고 넘어가고 네 하여튼 참 편합니다 그래서 저 또 가격이 2%를 할인을 하기는 했어도 일단 제이크라프트라는 거 언제 비싸죠 워낙 비싸 유명한 대표방이 쉽게 구매하기는 힘들 가격대로 생각이 들었어도 그분과 마찬가지로 그럼 이쪽으로 가격 차이 큰 아니죠? 그렇죠. 네. 원래 네 개를 네 개 받아야 되는데 4개. 가격 때문에 딴 겁니다. 원래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거 좋아하시고 저 차가운 도시인이라면 다섯 개를 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 기타 같이 잘 보셨고요. 예. 네. 뭐 편하긴 하지만 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바이네즈 시리즈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ear Times.